나비가 날았다. 나비는 여신님이 어느 부분에 멈췄나요? 논란이 안 될 만한 위치. 눈동자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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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미션이 들어왔다. 또 뭐야? 스케치 심리 테스트 2는 뭐야 이거는? 뭐 이거 저 바라는 게 있구만. 저 계속 올라가. 스케치 심리 테스트 2가 뭐예요? 어디서 하는 거야? 낙서로 심리 테스트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뭐야? 마음이 내킨 대로 동그라미 그려봐요. 다섯 개. 당신의 땡땡과 몇 명인지 알 수 있어. 땡땡? 어? 진정한 친구? 오르세! 오르세에다가 나 빼면 네 명이니까 쪼들기가 낀 거다. 육르세에 들어올 생각 있나? 안 들어, 씨발. 오이를 그려보아요. 대답하기. 당신 욕정을 강화할 수 있어요. 밥그릇에 먹고 싶은 만큼 밥을 그려보아요. 나 지금 배에 불러요. 쌀 한 톨. 나는 그냥 젖꼭지를 좋아하는 건가? 가슴은 상관이 없는 건가? 그냥 있으면 된다는 건가? 오케이. 나는 가슴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젖꼭지가 달려있으면 돼요. 아, 저는 굳이 따지면 좀 다리 쪽, 그쪽을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. 이 바스는 긴 스파게티가 있어요. 한 가닥 면인데 얼마 걸까요? 긴 스파게티 면이 한 요 정도 됐을 때 1.3초. 들어갈 시간도 없겠는데. 있긴 있어요. 있긴 있는데 이제 보통 이거를 키스라고 하지 않고 이제 혀이파이브라고 혀끼리. 눈앞에 건너야 할 강이 어떤 다리가 놓여져 있나요? 원어와 은별이가 제가 건너갈 강을 만들어줬습니다.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뭐든지 다 해야 되기 때문이죠. 당신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알 수 있어요.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뭐든지 다 해야 되기 때문이죠.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려보아요. 당신의 연애관을 알 수 있어요. 죄송한데 이거 데이트 폭력 수준인 것 같은데. 코코넛을 발견한 당신, 코코넛은 몇 개 떨어지나요? 요거는 보편적으로 요거 두 개 정도라 생각할게요. 라고 생각했지만 전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이때 저 뒤에 막 코코넛 산만. 코코넛 산. 아니 이상한데 이거 좀. 당신이 가장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는? 8. 무한이기도 하고 이 모양이 참 이쁘죠. 대칭이기도 하고. 아니 땡땡 시절에 횟수를 할 수 있다. 뭔 횟수? 오 씨발 인생의 리즈 갱신이다 씨발. 새를 그려보아요. 불이야 불이. 당신의 땡땡의 테마가 알 수 있어요. 이상한 테마가 AC8이야? AC8 진짜. 적당히 톱니바퀴를 그려보아요.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톱니바퀴를 그려보아요. 우리 뭐야 이 병신 같이 됐잖아. 이 씨발 톱니바퀴 톱니 개수로 또 지랄할 것 같은데. 일단 세놓자. 하나 둘 셋 넷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일단. 태어남. 아 태어난 건 아수라장이 아니지. 김은별을 만남. 빚을 빌림. 기은별이 깝침. 기은별이 존나 깝침. 존또 깝침. 빚 다 갚으니까 또 깝침. 얼굴 보면 빡침. 하얀 장미와 빨간 장미의 꽃다발. 백종원이 고른다면 그 비율은? 백장미와 홍장미죠. 빨간 장미 99. 그 다음에 백장미 한 장 가운데로 딱 장식한 다음에 네 첫 꼭지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. 뭐야 S인지 M인지 알 수 있다고? 그냥 맞아 죽길 원하는 수준 아니야 이거는? 모모과가 아니야. 이거는 거의 차에 치여 죽길 바라는 수준이야. 천사의 날개를 그려보아요. 날개가 떨어져 버렸어.
바람길을 할 수 있다고? 바람길을 가지고 있으나 잠재우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게 아닐까? 너무 크니까 떨어진 거라고? 눈을 떠보니 내가 바퀴벨레가 되었다. 당신을 죽이러 온 건 누구? 원대부사님 귀여워요? 당신이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 좋됐다 이거 클립 나가는데 이 백퍼 아 저는 머덕님 너무 좋아해요. 양이 도망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그려보아요. 자 사방을 다 막아버렸어요. 너무하다고? 밥을 많이 주면 돼. 밥을 많이 주고 여기는 시몬스 침대 여기 컴퓨터 이제 i20 GTX 1억 8200 뭐 이런 거 달려있어. 당신의 애인은 얼마나 구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. 작진 않잖아. 안에 있을 거 다 있잖아. 다행이다. 목줄을 하려 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좀비가. 그때 당신은 어떤 얼굴? 전투 모드 시작이군. 당신이 땡땡을 발견했을 때의 얼굴입니다. 아 뭐야! 뭐야 이 아 X같은 게임을 봤나 이 야! 예전에 혜원이가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? 팬티 벗고! 시작이군. 이거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? 아 이성 이거 너무 뻔하지 않나?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한 건지 알 수 있어요. 일단 뭐 이 예은 씨는 사실상 형제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친한 사이고 애인으로 지내기 좋은 사람이 견제라고 떴는데 심리 테스트를 통해 저라는 사람을 파악한 결과 자의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 같은 남자 만나지 마라. 나 스스로를 봉인하게. 나비가 날았다. 나비는 여신님이 어느 부분에 멈췄나요? 이거 자칫하면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괜찮은 부위에 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논란이 안 될 만한 위치. 눈동자. 어쩐지 눈 간지러울 때 눈 비빌 때 그렇게 쾌감이 개쩔던데. 아니야! 오늘 밤은 별똥별이 내리는 날 무심코 밤하늘을 올려다본 당신 별똥별이 몇 개 보였나요? 유성호! 메트로다! 꽝! 꽝! 거의 공룡 멸망! 됐다. 젖꼭지가 있는 너희들 다 뒤졌어. 뭐야! 나 이거 다시 깨볼게요. 당신이 마음에 드는 학용품을 멋대로 쓴 것은 어떤 사람? 나이는? 뭐야! 다행이네? 근데 이름 왜 쓰라고 한 거지? 이상하잖아 진짜. 저 꼭지가 코를 보고 흥분하는. 당신의 애인은 오른쪽과 왼쪽 어디에 서 있나요? 왼쪽입니다. 그럼 난 마조리스트지만 리드한다. 날 때려! 당장 내게 침을 뱉어! 주먹으로 쳐! 뺨을 때리는 말이야 이 멍청아! 그냥 맞아 죽길 원하는 수준 아니야 이거는? 날 때려! 아, 모모과가 아니야 이거는 거의 당장 내게 침을 뱉어! 주먹으로 쳐! 차에 치여 죽길 바라는 수준이야. 뺨을 때리는 말이야 이 멍청아! 여행을 가는데 아 이거 옛날에 견제하기 했던 거잖아. 아 뭐였지 이게? 이게 나였는데 뭐였었는데? 뭐였는지 기억 안 났다. 견자이 김은별 개띠빵처럼 비웅신같이 지금 좋은 나만 들고 올 것 같아요. 견자이는 그때 날 썼으니까 복수심에. 당신은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
얘 짐이지 씨바. 어 뭐야? 어 끝났다. 유튜브 여러분,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국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극도의 마조시스트도 아니며 제 꼬추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맙시다.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IQ 32 맞나요? 아주 정확해. Exactly. 똑똑한 사람이군. 나네요, 나네, 나네요. 스키대 스키 스키대 도래다께 주요 이유 생겼대.